자, 포커스 71 70일 3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은 무슨 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보어가 있죠. 보어의 종류는 부사, 보어, 명사보어.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형용사 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것이다 되는 명사 보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형식은 끝났고요. 3형식 문장입니다. 자, 3형식 문장은 드디어 이제 뭐 지금까지 주어랑 동사만 있는 걸 보고, 자, 지금 when, where, how, why는 when, where, how, why는 문장의 형식에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수식어기 때문에 when, where, how, why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형식은 누가다 만 있는 거라 했어. 나머지는 끊어있게 봤더니 나머지 when, where, how, why 밖에 없다 했어. 이게 1형식. 그 다음에 2형식은 것이 것이다가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데 이걸 보고 보어라고 했습니다. 2형식. 자, 3형식에는 드디어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 목적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목적어가 하나 있는, 여러분들 이미 수여동사라는 거 하면서 3형식, 4형식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그래서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다. 목적어가 뭐지? 목적어. 응. 목적어가 뭔데? 그렇죠. 주어동사 뒤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동사 뒤에 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2형식하고 헷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3형식 마무리할 때 3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뭐가 다른지에 대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처음 나온다고 했고요. 3형식부터 뭐가 목적어인지 물어봤는데 한 분이 대답하셨죠. 자, 3형식 문장은 누가다 뒤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다. 나머지는 끊어있게 봤더니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일단 우리말 해석으로 뭐가 목적어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말 해석했을 때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 할 때 뭐가 목적어란 말이죠? 사과. 그렇죠. 사과가 목적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뭐 여기 지금 뭐 주저리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동명사 등이라 했으니까 등에 해당되는 것도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온대요. 그렇죠? 명사는 그동안 무슨 시라고 했고 이름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름시라고 그랬어요. 뭐가 명사지? 뭐가 명사지? 명사 뭔데? 이름시가 뭔데? 뭐가 명사인데?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지 뭐겠냐? 너 누구야, 배준호? 어, 배준호구나, 네 이름. 어, 이게 뭐야? 무엇이니? 펜. 어? 인간은 무엇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에어. 어, 공기나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죠. 공기, 물, 펜, 배준호, 구미. 이런 거 전부 다 명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중에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to 부정사 나오면 맨날 내가 뭐 해보자 그래요. to 부정사 나오면 맨날 뭐 해보자 그래요. 명형부 하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일 때 명사적 용법일 때 명사적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주어, 보어, 목적어 할 수 있고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가지는 녀석은 누구였어? 인조이. 아, 인조이 to도만 되죠, 그쵸?
Want to do, want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기억 안 나십니까? 또 새로 또 해야 되는 건가? 새로 해야 될 것 같은 눈빛인데.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면 무슨어가 될 수 있어? 목적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것들을 보고 동명사라는데, ing 붙인 건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오케이, 현재 분사나 동명사가 될 수 있는데, 동명사라면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주어, 보어, 목적어 할 수 있죠.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 녀석은 누구였어? Enjoy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hate to do, hate doing. 그냥 like랑 같이 있어야지, enjoy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도 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도 되는 녀석은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hate to do, hate doing. 기억나십니까? 네. start to do, start doing, begin to do, begin, 아니 뭐야, begin doing,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 전문가.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여기 지금 등이라 했는데 이게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명사절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렇죠? 명사절, 명사절을 만들려고 그러면, 절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스님이 필요한가? 접속사가 필요하죠.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누구였어? 그렇죠. 대시죠. 대체 여러가지 용도 중에서 뭐일 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였어? 뭐를 뭐 만드는 대시, 접속사 대시야.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죠. 겉이라 그랬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명사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보어, 목적어가 있죠. 그 중에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몇형식일 수 있다? 3형식 문장일 수 있다. 명사절이 들어간 아무 문장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 아이 빌리브 댓 히 이즈 갓. 내가 뭐 한답니까? 믿는죠. 믿는대죠. 뭘 믿는대요? 그가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거 누가 다 하니까 일단 몇 형식 통과? 1형식 통과죠. 그렇다면 보호가 있는지 봤더니 보호는 없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do you believe? 너 무엇을 믿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어다? 방금 우리가 뭘 증명한 거냐? That he is God이라는 게 뭐임을 증명했어? 어떻게 증명했죠? 얘가 목적어라는 걸? 그렇죠. what, 누가 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믿는데 무엇을 믿니? 신, 그가 신이라.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으로도 목적어 이미 증명됐죠. 그가 신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Jane bought an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제임스가 뭐부터 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같이 did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James buy?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가 what에 대한 대답, 누가 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엇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보호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보호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세요. 보호가 아님을 증명하면 얘가 목적어 이미 확실해지는 거죠. 얘가 왜 보호가 아니죠? 그렇죠. 일단 해석으로 봤을 때 것이 것이다, 우산이 우산이다, 또는 우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또
또 수학 공식처럼 수학처럼 이해할 수도 있죠. 또 그렇죠. 만약에 얘가 보호라면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돼? 이 관계가 성립돼야 되죠. 이게 성립됩니까? 제임스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우산이었어. 이게 성립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표시할 수 있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상 선생님이 2형식 문장과 3형식 문장이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James became a lawyer.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누가 다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A lawyer, 변호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did James become? 제임스 뭐가 됐는지 묻죠? 그럼 누가 다 뒤에 똑같이 An umbrella처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James become? What did James buy? 맞죠? 근데 얘가 보호 그렇다면 얘는 지금 일단은 확실히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일단은 보호 아니면 목적어겠죠. 그럼 얘가 목적어가 아님을 증명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아까 전에 저쪽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증명했죠. 얘가 보호라는 걸. 제임스는 변호사였다. 자, 제임스가 변호사가 되었으면 제임스는 변호사였었다 라고 말할 수? 제임스 변호사 됐어. 제임스 변호사가 되었대. 그럼 제임스는 변호사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뜻이 얼만큼 달라요?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 하고 James was a lawyer 하고 James became a lawyer 하고 뜻이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요만큼 다를 뿐 거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뭐 넣어도 상관없어. 제임스는 변호사. 이 관계가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다? 자, 지금 뭐하고 있다? 이 형식 나중에 이제 이 문장의 형식을 적으라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형식하고 3형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경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여러분들 관광객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키자니아에 온 겁니다.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to watch the movie. 누가 다? 누가? I가 다? want the to watch the movie. 명형부 해봐. 명사적 용법이요. 얘가 명사적 용법인 이유를 증명해봐. 명사임을 증명하라니까. 뭐 해석으로 할 수도 있고 앞만 길어봤자를 할 수도 있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를 생각해도 되겠죠. 방법은 뭐 최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방법 해석해보니까 뭐야? 나 원한다. 그 영화 보는 것을. 선생님 뭐뭐하는 것 나왔습니다. 명사적 용법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해봐. I want it. 난 그걸 원해. 앞만 길어봤자 했더니 it이라네요? 그쵸? 이거 뭐야? 대명사죠? 그쵸? 세 번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뭐에 대한 대답이네?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얘는 최소 보호 아니면 목적어겠죠. 보호가 아님을 증명해봐. 나는 영화 관람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영화 관람이야?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일 수가 없고 목적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 형식이라고? 3형식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 They enjoy what? Reading comic books. 그들이 즐긴다. 만화책 읽는 것을.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제 want하고 enjoy가 보이는데 want는 대표적인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고 enjoy는 대표적인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죠. 이 녀석이 명사임을 증명해봐. 어 이거 만화책 읽는 것을 즐긴다에요. 앞만 길어봤자 했더니 they enjoy it이에요.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 they enjoy? 라고 물어보면 되네요. 자 지금 여기에 썼는 거 이거 전부 다 얘가 모임을 증명했고 명사임을 증명했습니다. 네. 재료가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드디어 뭐가 정해진 거야? 역할이 정해진 거고 그 역할은 목적어다. 네. 자 지금 이제 그냥 명사가 목적인 경우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목적인 경우 그 다음에 ing 붙였을 때 현재 분사 말고 동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세 가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모두 명사 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도 매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다? 3형식. 3형식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괄호 이렇게 살포시 할 수 있죠. I believe that he's God. 됐습니까? I believe he's God. 이라고 할 수도 있죠. 3형식 설명 끝났는데요. 뭐 좀 더 있나봐요. 자, 그 얘기 나오네요.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이라면 일단 이 대시 뭐 만드는 대시라서 겉 만드는 대시라서 무슨 절이 일단은 되어야지 목적어를 할 수 있어. 무슨 절? 그렇죠. 명사절이 되어야지. 명사절이면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 주어, 보어, 목적어인데 그 중에 이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며 I think that Tony likes sports. 나는 생각한다. 토니가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략할 수 있는 덱과 생략할 수 없는 덱을 슬슬 구분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교재는 미래엔 교재인데 미래엔 교재 2학년 1학기 때 어려운 걸 다 때려 넣어놨어. 현재 완료 시제랑 관계선 문법이 내가 볼 때 그 둘 다 조금 어려운 전부 다 2학년 1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계사라는 파트 문법을 배우게 되면 뭐 관계사? 뭐 관계사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사용되는 that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이쯤에서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I like that 있죠? 오케이. 지시 4인데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로 나뉘었습니다.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그 다음에 it's not that hot. It's not that hot. 부사죠. 어찌 덥진 않다고요?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 It's not that col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순서대로 하면 이제 겉 만드는 that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여기까지 1학년 때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울 건 관계사 대시라는 걸 배웁니다. 관계사 대. 관계사 대 간단하게 하나 구경시켜 줄게요. The girl that likes you is 뭐할까? The girl that likes you is Jane. The girl that likes you is Jane. 이 문장이 무슨 얘기한 걸까요? 또 The girl that likes you is Jane. 또 2학년 1학기 때 배운 문장이야. 그래요? 예. 이제 알아야지. 추측 충분히 안 돼. The girl that likes you is Jane.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여자. 그 여자 보이고 좋아한다 보이고 너 보이고 제인 보이고 뭐 그렇네요. 어... 한 명 추측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까? 어? 더 없어? 아까 제가 말한 게 비슷해요? 아니 안 비슷해. 에이. 무슨 뜻일 것 같아? The girl that likes you is Jane. 그녀가 좋아하는 건 Jane이다. 채빈이와 같은 뜻이네. 또 자, 요게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관계대명사 대.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he girl that likes you is Jan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Jane입니다. 그래서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 문장은 무슨 얘기 할까요? 너를 좋아하는 그렇죠. 너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는 Jane이다. 이게 관계사 대시고요. 여러분들이 네 번째 만나게 될 대시고요. 다섯 번째 만나게 될 대시는 뭐 so that 구문의 대시입니다.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이런 거.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은 so blah blah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so that 구문이라고 해요. so that 구문.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이거면 또 무슨 얘기 하는 걸까?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너무 춥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면 so가 떠오르죠. 그렇죠. 아니에요? so 그래서란 뜻도 없어? 있죠. 근데 so가 그래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너무는 아니고 매우란 뜻이 있죠. 매우 춥다. 그래서 it's so cold so I can't go out 하려니까 뭐 좀 이상한가 봐. 근데 여기 뭐가 보이냐면 완벽한 문장이 보여.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래서 얘랑 얘랑 전혀 다른 일이야. 다른 역할이고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있어. 다 뭘 좋아한다?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네. 그래서 so that 구문의 that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배울 거라 여러분들 교재는 3학년 여기까지 뭐 2학년 때 배울 거고요. 빠뜨린 거 없나?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을 배울 거고요.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격의 that을 배울 거고요. 뭐 이럴 겁니다. 됐습니까? 네. 어디까지 왔냐? 뭐 거의 반 정도 왔네요. 그쵸? 네. 거의 반 정도 왔네요. 2학년 1학기 때 반 딱 되겠네. 2학년 2학기 때 여기까지 가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을 한 거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슬슬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다음 중 나머지 that과 같은 것은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that은 생략할 수 없는 that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왔잖아요.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동사와 목적어를 찾아서 쓰라고 했는데요.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해오라고 할까요? 그렇죠. 끊어읽기. 끊어읽기 하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는 자동으로 생각하겠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할 거 없나? 그 다음에 해석을 뭐 바르게 하라고 했고요.
Every book books money가 갑자기 하고 싶네.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s, every money. 그럼 every days 해야 되겠네 이제부터.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day. Every day. 그럼 다시 물어볼게.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money. Every book밖에 안 됩니다. 혹시 이 every 하면 뭐 혹시 생각 안 나요? 3이란 숫자 생각 안 나? A, I, O. 어, 그렇지. 오. 기억났네.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네. 어, book, books, money? 그쵸? 그러니까 every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돼요. 네. 됐습니까? Every 그 말을 그러면 어 이제 좀 정식으로 정리 좀 해봐. Every book 밖에 안 된다는 말을 정식으로 정리하면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만 가능하다. Every 뒤에 단수만 된다고 Every money 된다는 얘기잖아.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만 가능하다. 한시 어 같다. 근데 every girl의 뜻은 뭐죠? 모든 여자. 어, 모든 여자아이들 이런 뜻이죠. 그쵸? 그 문장에 보니까 every girl 앞만 길어봤자 하니까 뭐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they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만났으니까 설명 좀 하겠고요. 지금 설명하는 걸 보고 내가 뭐 book, books, money 할 때는 어떤 문법 정리한다 그랬지? 어떤 문법 정리할 때 book, books, money 이런다 그랬죠? 여기서 추가로 설명할 건 뭐? 수량 형용사 쓰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그 다음에 C는 칼질하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B의 1, 2, 3도 끊어읽기 해오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ways. Always가 왼쪽 끝에 있나? 아 오른쪽 끝에 있을까? 아 왼쪽 끝에 있지 뭐. Always 왼쪽 끝에 있고 그럼 오른쪽 끝에는 뭐 있더라? 여기 Always가 있으면 Never. 어 그렇지. 뭐뭐 뭐,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빈도부사. 그렇죠. 빈도부사의 위치 뭐 잘 아시죠? 됐습니까? 어순주의 문법에 들어가죠 이거. 케빈은 세차를 끝냈다. 세라는 새 컴퓨터 사기로 결정을 내렸다. 폴은 침실 청소하고요. 새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2형식과 3형식 구분법은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말로 하면 뭐인지 보어 또는 목적어를 구분해봐라 꼭.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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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이제 4형식으로 갑니다. 자 4형식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4형식 문장의 특이한 점은 문장에 무슨 어가 목적어가 몇 개라서 두 개라서 특별합니다. 됐습니까? 목적어가 한 개일 때는 몇 형식이라고? 3형식인데 정확하게 써야 되겠네. 뭐의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에 4형식 문장이라고.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죠. 아 맞습니까?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나요?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치? 맞지?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 두 개 가질 수는 없잖아. 그치? 네. 왜? 왜? 어? 왜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없지? 어?
왜? 왜? 왜 그럴까? 아무 생각 안 해봤냐? 니들? 왜 자꾸 눈빛을 피해? 왜 그러냐니까? 왜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도 없는 거지? 응? 너에게 목적어가 유일 때만. 나이스 트라이. 이거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모든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가 없을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자, 목적어를 두 개 가지려 그러면, 자, 일단은 해석 가지고 설명하면, 해석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는 건 뭐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죠. 자, 모든 동사가 다 수요 동사, 아니 뭐야, 이 사형식이 될 수,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일단 해석 가지고 설명하면 수요 동사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이 돼야 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녀석들만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 채워 넣어줘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누구누구, 아 미안 못 들었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써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집중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집중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달리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영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다. 지금 뭔, 뭔 짓 하고 있어? 선생님, 뭔 짓 하고 있어요? 뭔 짓 하고 있냐니까?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 가질 수 없는 이유. 먹다.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어? 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eat. 지금 방금 예로 들었는 eat은 어느 상자 속에 못 들어가 있어?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다. 어느 상자 속에 못 들어가 있어? It은 어느 상자 속에 못 들어가 있어? 그래, 수요동사라고 불리는 그 클럽에 가입을 못 하는 거죠. 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다가 도대체 무슨 소린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라고는 하지. 그 말은 see, watch 이런 애들은 수요동사가 아니지만 뭐는? show는 뭐가 맞다? 수요동사가 맞단 얘기죠. 지금 됐습니까? 자, 중학교 때까지는 수요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해석만 가지고 해도 돼요. 해석만 가지고, 자, 해석 가지고 수요동사가, 누군가 갑자기 물어봤어. 채빈이 학원 마치고, 아 신난다 그러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 운전기사가, 이보게 학생, 수요동사가 도대체 뭔가? 그럼 뭐라고 할 건데? 뭐라고 할 건지 방금 가르쳐줬잖아. 이보게 문자민 학생, 선생님이 문자민이지, 어 수요동사가 뭔가? 물어봤어. 어?
중앙 아빠가 오늘 갑자기 문 방문 확 열더니 주도야 주요 동사가 뭐야? 물어봤어. 뭐라 그래? 어? 아빠 몰라도 돼. 아빠 내 맘 몰라. 꽉 잡는데? 어? 어? 청룡이 엄마가 청룡아 주요 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셨어. 뭐라고 말씀해 드릴래? 어? 중학교 때까지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뭐뭐 해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여동사 수여동사라고 한다 라고 중학교 때는 요까지는 해도 돼. 예.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여주다 라고 하지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다 라고 말하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eat 이런 동사는 수여동사가 될 수가 없고 그 말은 외형식 표현할 수가 없다. 먹다 같은 이런 녀석은 사형식 표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give, teach, show, send, write, ask, bring, take 이런 애들은 수여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다. 했습니까? 예.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약간 불길한 말을 남겼죠. 중학교 때는 해석만 가지고 해도 돼. 그렇죠. 오케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또는 중3 때 교재에 나오기도 하더라. 어떤 책은 여러분들 책에도 안 나오는데 뭐 시사 아니 뭐 저기 현일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거 하더라. 응. 이런 녀석이 뭐 별거 아닌데요. provide란 녀석이 있어. 얘 뜻은 공급해주다 이 뜻이야. 그럼 얘 뜻이 공급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해주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있어요. 근데 얘는 수요동사가 아니야. 또라이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 나중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뭐라고 할 거냐 하면요. 이런 provide 같은 애들 모아놓고 제목이 거기 위에 박스에다 제목 써야지 매직으로 까만색 매직으로 수요동사 같은 동사네. 오 그렇지 똑똑하네.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쌤 많아요 이런 애들? 몇 개 없어요. 네. 한 네다섯 개만 하면 돼. 그래요? 네.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뭐야, 썰을 풀었냐? 수여동사란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썰을 푼 거예요. 됐습니까? 예. 수여동사라고 불리우는 녀석들은 좀 특별한데, 동사 뒤에, 선생님 뭐, 여섯 가지 질문을 사용해서 했죠. 어떤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나오고, 훔에 대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소무화 같은 데는 뭐 훔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왓에 대한 대답이 올 수도 있겠지. 이소무화 같은 데는 사람만 아니고 동물한테 뭘 주기도 하잖아. 아 됐어. 수요동사랑 나중에 얘기할게. 순서 끊어야게 보니까 어떤 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틀림없이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나오더라?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indirect object라고 얘기한다. 얘를 보고는 direct object라고 한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 중에 막 이렇게 쓰시는 거 봤죠? 그쵸? indirect object. 우리말로 하면 indirect object가 뭐예요? 얘는 direct object고요. 그렇죠? 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어, 그게 뭔데? indirect object가 뭔 뜻이겠어? 바로 간접적인 아. 목적어란 말이죠. 전에도 아. 얘기한 적 있는데. 그럼 얘를 보고는 direct object란 말이죠. 그럼 direct의 뜻은 직접적인 목적어란 말이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순서로 돼 있으면 이 동사가 팔이 몇 개 달린 게 됐다? 두 개 달려갖고 이 동사가 목적어 몇 개 붙들고 있다? 멱살을 한 명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두 놈은 멱살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라서 그래서 면정식이라고 부르고 사형식이라고 부르고 사형식은 모든 동사에게 허락된 거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만 허락된 형식이다? 수요동사 라고 불리는 녀석들에게만 허락된 형식이 사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책에 나와있는 설명. 사형식 문장은 누가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 주로 whom에 대한 대답 이거 우리말 해석으로는 누구누구
에게 라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렇게 우리말 해석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 사형식 문장이고, 오직 수요동사만이 누구누구의 무엇 무엇을 준다란 뜻을 가진 애들이 수요동사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give의 뜻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수요동사라고 한다. I will send you the photos. 내가 뭐 할 거다? 보내줄게. 그렇죠? 누가 whom? What? The photos by 카카오톡, 카톡 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I will send you the photos by 카톡, by 카톡.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죠. 무슨 어이고, 수식어이고, 재료가 뭐라서. 와우, 채빈이 술술 나오네. 요새 열심히 사는 보람이 있대요. 맞습니까? I will send you the photos by 카톡. 야, 그럼 너 고화질 전송 설정했어? 그게 뭔데? 그냥 보내면 저절로 사이즈 줄여져서 보내지는 거 알죠? 그래요? 몰랐어요? 네. 채팅방에서 거기 오른쪽 위에 쭉쭉쭉 세 개 탁 눌러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서 사진 전송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해야지. 아, 그러니까 맨날 시험지가 그따구로 날라오지. 아, 글씨도 못 알아보게. 메시지로 보냈는데. 아, 예. 메시지로 보낸 건 괜찮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요동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 간접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주로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직접목적어를 뭐 취한다. 그럼 자꾸 아빠 얼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는 동사로서. 됐습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챘네. 눈치 챘는데 무시하는 건가? 예, 오케이. give AB, A에게 B를 주다. make A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buy AB, A에게 B를 사주다. send AB, 보내주다. tell AB, 말해주다. teach A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show AB, A에게 B를 보여주다. ask AB, A에게 B를 물어보다도 되고요. 요청하다도 됩니다. ask의 뜻을 이제 슬슬 물어보다란 뜻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얘가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도 되겠구나라고 슬슬 생각할 때가 됐어. 이제 에스크는 물어보다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문장 어떻게 해석할 거야? I asked him to help me.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물어보다라고만 생각하면, 난 요청했다, 그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다도 됩니다. 등이 있다. 그러니까 뭐 give 밑에 t라고 쓰겠죠? 네. 그렇죠? 그럼 make 밑에는? 어, 그래? 난 f라고 쓰고 싶은데. buy 밑에는? 아, 그래? 이놈 미친놈들 많구나, 이놈 새끼들 진짜. 아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똥 오줌 못 가리는구나. send 밑에는? T. tell 밑에는? T. teach 밑에는? T. 나봐, 나. T. show 밑에는? T. 너 T야? ask 밑에는? O. 뭐 했는지 알죠? 네. 뭐 했어요? 뭐 했는지 몰라? 어? 어, 다음 포커스 제목이 뭐야? 사형식 문장의 형식처럼. 아아아아 뭐 썼는지 알죠? 아, 네. 예.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 요 밑에 뭐 T라고 한 사람 잡으러 왔어 지금. 빨리 태워 준호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Jack gave her some flowers. 그래서 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om did Jack give some flowers? 라고 묻겠죠? 그렇죠? 얘가 whom에 대한 대답이다. 지금 방금 뭘 증명한 거야? 일단은 지금으로는 목적어인만 증명한 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Some flowe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이라고 묻겠죠? What did Jack give her? 또는 What did Jack give to her? 가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What did Jack give to her? 어쨌든 방금 우리가 뭘 증명했어? 얘가 목적어임을 증명했죠? 그쵸? 아직 그 얘기하지 마.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나중에 이제 지금 4형식 하고 있는데 다음 형식은 몇 형식이에요? 5형식. 5형식이죠. 그렇죠. 4 다음에 뭔지 내가 방금 물어본 거하고 비슷하죠. 됐습니까? 자, 5형식에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이렇게 끊어있게 보면 여기에 whom 오고 여기에 what 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누가다, 누가다는 계속 나오네? 누가다는 계속 나오네? 그렇죠? 누가다가 있어야지 뭐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문장.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누가다 일단 나왔고요. whom 나오고 what 나왔어.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를 한번 해보느냐? so she was some flowers 라고 쓰고 그렇죠? so she was some flowers 라고 쓰고 말도 안 돼 미쳤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돼요? 되는데요. Jack gave her some flowers, so she was some flowers. 말 돼?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5형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4형식인 거야. 네. 됐습니까? 이거 하지 뭐. 미안. People call him Spider-Man. 누가 다 people이 cool한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so he is Spider-Man. 성립 되죠? 그러니까 얘는 5형식이라고요. 어우 눈치챘네. 얘가 5-1이야. 그렇습니까? 자 지금 뭐야?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뭔 설명하고 있냐? 4형식하고 5형식 중에서 5-1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좀 이 책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5-1이라고 부르는 형식이 있는데 생긴 게 되게 비슷하다고 구조가. 누가 다 뒤에 훔 나오고 난 완 나와. 근데 4형식의 경우에는 그녀 그래서 그녀는 꽃이었다. 제게 그녀에게 꽃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꽃이었다가 성립되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4형식이라고요. 하지만 people call him Spider-Man. 사람들은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이다가 성립하죠? 네. 그래서 얘를 보고 좀 이따가 할 거지만 미리 살짝 얘기하면 얘도 보어예요. 보어. 얘도 보어인데 얘를 보고 무슨 보어라고 부를 거냐면 목 목적어를 설명해준다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주격 보호가 아니고 이 형식은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있다고 했죠. 근데 5형식에는 목적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목적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여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는 문장들을 다 5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4형식하고 5형식 중에서 비슷하게 생긴 게 있으니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이 꽃이 되진 않았죠. 제게 꽃을 주었을 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she was some flowers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5형식이 아니다. 자, 그 다음 거 Mr. Brown teaches whom, us, what, English. 그래서 브라운 쌤이 가르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영어를 So we are English. 그래서 우린 영어죠. 아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는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So we are English 라고 말할 수 없죠. 내용이 우린 영어예요. 우린 사람이 아닙니다. 성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여동사가 사용된 형식 몇 형식? 4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가 asked 했죠. 나의 누이가 물어봤어. whom, me, what, a question. so I was a question. 그래서 나는 뭐였다? 질문이었다.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수여동사가 사용된 4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러고 나서 뭐 나오고 마오고 쭉 나오는 거 여기에 뭐 A의 4번 보세요. A의 4번 요 친구 오래간만에 또 만났죠? 그쵸?
야,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 도망가고 보죠. 네. 그렇죠? 왜? 왜 도망? 왜? 왜 왜? 나한테 길 물어볼까 봐. 외국인. Foreigner. 포레이그너가 아니고요. Foreigner. Foreigner. 그 다음에 A의 5번 이 친구는 어떻게 읽죠? 이거 딕셔너리 뭔지 모르는 사람 찾아보시고요. 요즘도 딕셔너리 쓰는 사람 있나? 요즘 딕셔너리 쓰는 사람 없죠? 그쵸? 왜? 응? 그쵸? 폰으로 다 되는데 뭐 찾아봐 딕셔너리가 뭔지. 오케이. 그녀는 밥에게 엽서를 보냈고요. 그는 한 소녀에게 편지를 건네주었고요. 나는 그녀에게 이 시계를 줄 거고요. 나의 삼촌은 나에게 새 휴대폰을 사주셨어. 삼촌 최고. 오케이. 그래서 아이폰 6 사주셨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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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사줬는데 왜? 아니에요. 써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토마스는 베티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고요. 나의 할머니는 나에게 슬픈 이야기 하나를 말해주셨습니다. 뭐 시제는 내가 지금 다 체크하는데 니들 와서 체크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갑자기 뭐를 하고 싶어졌냐? 좀 이따 하자.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이따가 5형식까지 하고 나서. 너무 많이 가는데. 제가 5형식 왜 부담 가지지 마. 뭐 다 했는 건데 뭐. 두 개만 하면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4형식 문장에 3형식 전환. 자, 4형식 문장을 3형식 전환한다는 것은 뭐 어쩌겠다는 거야? 뭐의 무슨 어를 몇 개로 만들겠다는 거지? 뭐의 무슨 어를 몇 개로 바꿔주겠다는 거지? 뭐의? 동사의 무슨 어를? 목적어를 몇 개로 하겠다. 그렇죠. 한 개로 변환하겠다. 그러려면 뭔가 끌려와야 되겠죠. 동사 바로 뒤로. 그렇죠.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동사 뒤로 끌려오죠? 동사 뒤로 끌려오는 녀석이 누구죠? 전치사. 아, 전치사가 끌려와요? 같이 똥 밟는 거죠, 지금. 친구랑 같이. 친구 똥 밟았다고 같이 밟고 있죠, 지금. 이 과정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불리는 녀석? 여러분, 아직도 모르죠. 직접? 목적어가. 이름도 직접적이니까 동사 뒤에 직접 가서 붙죠. 맞잖아. 그렇죠. 동사 뒤에 저 훔 뒤에 있던 what에 대한 대답이 끌려와서 동사 뒤에 철포덕 붙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직접 목적어가 동사 뒤에 철포덕 와서 붙었으니까 뭐라고 불린 녀석은 뒤로 밀려나? 간접. 그렇죠. 간접 목적어는 뒤로 밀려나는데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to, for, 그리고 of가 있으니까 어떤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전치사를 to를 쓰는지 for를 쓰는지 of를 쓰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형식일 때 I gave 내가 줬대요. Whom, her, what, a gift. 여기는 present 있네. He gave her a present. So she was a present?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직이 아님을 증명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꿀 때 He gave a present to her. 왜 하필이면 gift 말고 present지? 자꾸 물어보고 싶어지네. 프레젠트에 대해서 안 물어봐도 되지? 네. 예. 좀 넘어갈 줄도 알아라 이 선생아.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to를 쓰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죠. 오다 주었다 뭐 이런 느낌이죠. 휙 던져주는 이런 느낌. 그렇죠? I gave a present to her.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줘버렸죠 그냥.
됐습니까? send 보내주는 거죠. 뭐 보내주는데 뭐 요새 뭐 일을 하면 금방 보내주는데 뭐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보내주잖아. 그렇죠? 보내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쉬운 거 같은데? 둘. 오케이. 방금 보냈어. 몇 초 걸렸지? 한 10초 보냈어. 10초 걸렸죠. 보내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러니까 툴을 쓰는 거죠. 그냥 툭 던져주는 느낌. 됐습니까? 태아, 말해주기 쉬워 어려워? 쉽죠. 그죠? 말하기 얼마나 쉬워. 그치? 그렇죠? 나불나불만 거리면 되는데. 그렇죠? 가르쳐주기 쉬워 어려워? 별로 쉽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 하는 거죠. 쉬우니까. 어려운 일이면 내가 했겠어? 그렇죠. 쉬우니까 하는 거죠. 가르쳐 주기 얼마나 쉬운데.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거 뭐 자, 받아라. 이러면서 툭 던져 주는 거죠. 그렇죠? 여덟 번씩만 던져 주면 돼. 그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모르면 그때부터 이 쉑 몇 번째 얘기하는 거 나도 몰라. 그렇죠. 쉬어. 보여 주기 쉽죠? 네. 그렇죠. 얼마나 쉬워. 그렇죠. right. 써 주기 쉽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되잖아. 네. 그렇죠. 빌려 주기 쉽죠. 어차피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bring 갖다 주기 쉽잖아. 네. 그렇죠? 뭐 주머니에 있던 거 갖다 주면 되잖아. 자 이거 자. 와 잘 속네. 말올이었는데. 있습니까? 자 그다음 for를 쓰는 녀석은 만들어 주기 얼마나 힘들어. 만들어 주려고 내가 막 피자 만들어 줄라 해봐. 가갖고 피망 사야지. 밀가루 반죽해야지. 그렇죠? 치즈 사야지. 치즈도 뭐. 뭐 무슨 치즈? 뭐 에멘탈 치즈? 슈레드 치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렇죠. 살라미 소시지 좀 넣고. 그렇죠. 파도 좀 넣고 새우젓도 좀 넣고. 내 맘이지. 곰팡이 좀 넣고 코딱지도 좀 넣고. 얼마나 만들어 주기 힘들겠어. 그렇죠. 사줄라 그래 봐. 와, 얼마나. 그렇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만들어 주려고 그래도 상대방을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네, 되겠고. 나 그러면 줘. 나 차 한 대만 사줘. 내 차 고장 나가지고 요새. 어? 차 한 대만 사주라. 돈만 있으면. 사주기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잖아 너. 그러니까 나한테 안 사주잖아. 그렇지. 그래. 야 요리 해주려고 그래 봐. 그렇죠. 아 우리 무슨 오빠? 뭐 무슨 오빠 할래? 네? 어? 무슨 오빠 아무나 하나 불러봐. 네? 어? 우리 방탈은 너무 식상하고 이제 군대 갔으니까 알아서 군대에서 밥 잘 나올 거고. 영철 오빠? 뭐 영철 오빠? 어. 우리 영철 오빠 내가 팬인데 어? 우리 도시락 싸줘야지 이러면서 막 도시락 쌀 때 막 그 막 온갖 막 막 색깔 막 가진 색깔 막 다 써가지고 막 어 하트 막 그리고 막 뭐 어피치 막 그리고 막 추억의 도시락 됐습니까? 요리해주려고 얼마 정성 들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뭐 쓴다? for 쓴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넣자. get. get. 아이고, 겟도 한번 좀 정리해야 되겠네. 겟이요? 응. 문장의 형식이 좀 찌질부리하게 좀 시험 문제 낼 것 좀 있어. 자, 겟이 지금 수요 동사로서의 겟입니다. 그 말은 겟이 우리말 해석으로 뭐랑 어울리는 겟이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겟하다. 이런 거랑 어울릴 때 get의 뜻은 무슨 뜻일까?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야. 가져다 주다? get A, B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땐 get의 뜻이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bring하고 뜻이 똑같네요. 그렇죠. 뜻은 똑같죠. 우리말 해석하면. 근데 get은 for를 씁니다. 하지만 bring은 to를 씁니다. 외우기 힘들 수도 있겠죠 이러면. 그렇죠? 이게 볼펜 좀 줄래? 볼펜 좀 갖다 줄래? 그렇죠. 이게 브링이야. 이게 브링이라고. 아 이렇게 던지는 거요? 어 이게 브링이라고. 어 브링 하기 쉬워 어려워? 쉬워. 쉽지 그치? 세빈아 저 전자레인지 좀 갖다 줘.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전자레인지 좀 갖다 달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너 냉장고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갖다 줘봐. 냉장고, 냉장고 저기 있어. 어? 냉장고 좀 갖다 줘봐. 저희 건너방에 있는 영어 선생님 좀 갖다 줘봐. 어? 여기 건너방 저쪽 건너가면 문 열고 문 열고 가면 이제 영어 선생님 있는데 좀 갖다 줘봐. 어? 이게 뭐다? 이게 get이다. 쉽게 써, 쉽게 써, 어렵게 써.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for를 쓴다고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외웠어. 나는. 뭐 니들은 니들 방법을 써. 됐습니까? 둘 다 가지고 오다.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왜 얘는 2를 쓰고 얘는 왜 4를 쓸까? 아, 브링은 오다 주셨다. 됐습니까? get은 어우. 그렇죠. 채빈아, 저희 가서 저기 여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 좀 갖다 줘 봐. 갖고 막 깨, 이따 깨 부숴야 되겠죠. 뜯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도 어따 쓰시게요, 선생님. 아, 미안. 됐습니까? 그런 거 좀 이상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를 쓰는 건 ask다. 됐습니까? 자, 그런, 아, 그리고 이제 예문은 my father bought me new pants. 아버지께서 나한테 새 pants 사주셨대죠. 그렇죠? 요새 pants 가격 얼마쯤 해?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만 원, 너한테 만 원이나 쓰셨단다, 준호야. 어, 너는 오늘 만 원 값을 했니? 세 개 만 원이야. 어쨌든! 그래서 my father bought new pants for me.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새 반스를, 새 바지를 사주셨다. 됐습니까? 세 개 만 원짜리. 됐습니까? 돈 들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쭉 나오는데 A의 1번에 쭉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소셜 스터디즈가 보이죠? 그쵸? 소셜 스터디즈가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소셜 스터디즈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배우나? 여러분들은 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떡락한다. 올라가야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이런 거 배우겠죠, 소셜 스터디즈 시간에. 그렇구나. 여러분도 아직 여기까지는 안 배우겠고, 뭐. 사회시간인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허즈번드 반대말 봤으니까 도를 반대말 해볼까? 네? 도를 반대말은 설마 다 알겠지? 선. 시끄러워! 오케이. 에밀리는 우리에게 예쁜 인형을 보여줬고요.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반지를 줘. B에 1, 2하고 밑에 거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1, 2는 다 시제는 잘 챙기세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형식 문장입니다. 누가 자꾸 한숨 쉬나? 자, 그 다음은 포커스 75는 몇 형식 문장이겠어? 지금은 74고 포커스 75는 6형식이겠죠?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76은 7형식이고요. 그쵸? 그래서 5형식이 마지막 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5형식 문장은 지금 이제 교재에서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 여러분들 곧 2학년 1학기 때 문장의 형식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됐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예방접종 했다시피 선생님은 그냥 5형식 문장을 하나로 보지 않고 5-1, 5-2, 5-3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5형식을 다시 셋으로 나누는 이유는 목적격 보어가 명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적격 보어가 명사면 5-1이라고 할 거고요.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면 5-2라고 할 거고요. 5-3은 사실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데요. 근데 명사를 좀 특이한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5-3이라고 했습니다. 보호 만드는 재료가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되면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라 했죠. 네. 뭐가 뭐 되면 명사 보호야. 거시다 되면 명사 보호라 했죠. 예.
그렇게 내가 따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5-1의 대표 선수 하나씩 내가 얘기할 거야. 대표적인 거. 5-2의 대표, 5-3의 대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걔들은 좀 익혀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야, 이거 몇 형식이야? 5형식이요. 그래? 야, 5형식이면 5-1인지 5-2인지 5-3인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누가 자꾸 한숨 쉬나? 어? 제 허리가. 아, 좋아. 인간의 진화에서 이제 허리에 입이 달렸죠. 자, 그래서 5형식 문장은 수학 공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아우, 이렇게 써 있는 거 되게 싫어요. 누가다 뒤에 일단 뭐가 나온다. 목적어니까 뭐나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 있단 말이야. what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주어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목적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목적어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거나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말이 와 있다. 걔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보어 만드는 재료는 두 가지라 했죠.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등이 와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저 보어라 그랬잖아. 보어라 그랬더니 명사, 형용사 이러네. 투부정사 뭐 하고 싶을까 내가 갑자기? 투부정사만 그렇죠. 여기 오는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 이게 명사적이니까 무슨 어를 할 수 있어?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목적어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목적어 뒤에 투두가 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이 명사일 경우에 5-1이라고 할 거고요. 형용사일 때 5-2. 그렇다면 뭐일 때 5-3이야? 목적격 보호가 뭐일 때? 투부정사일 때 5-3이라고. 그렇죠. 아니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이 목적격 보호일 때 5-3이라고 한다. 야, 어려워하지 마. 별거 아니야. 잘 따라와. 자, 그래서 5형식 문장들의 예가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이는데 한번 읽어볼까? He named the cat Charlie Saul. The cat was Charlie. 내가 이렇게 안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So the cat was Charlie. 자, he named the cat Charli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여기 named의 name 있죠? name의 뜻이 뭐야? 근데 얘가 이름이란 뜻으로 쓰일 자리입니까? 아니죠. 무슨 뭐로써의 자리야 지금. 동사로서 자리죠. 그럼 네임의 뜻은 명사로서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게. 그렇죠. 이름 붙이다, 이름 짓다 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he named the cat Charlie의 뜻은 뭐고? 그가 이름 붙였다. What? The cat. What? 오케이. 누가 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죠. 다시 한번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 하는 건 얘가 목적어임을 증명했죠. 그렇죠. 얘가 what이라고 한 건 얘가 뭐임을 증명했다. 목적격 보호. 그걸로 증명된 게 아니죠. 얘가 목적격 보호임을 증명한 건 여기 있죠. 자, 지금 이 문장 So the cat was Charlie라는 문장은 앞 문장에서 무슨 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이 뭐로 바뀌고 있어 지금? 주어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앞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이 주격 보호로 바뀌고 있죠. 자, 오형식 문장은 사실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형식 문장을 설명할 때 니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될 건 바로 뭐다? So! 이 문장 속에 그래서 뭐가 어쨌든 거냐? 그는 그 고양이를 찰리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찰리였다. 자, 아까 사형식 문장 할 때는 그래서 그녀는 꽃이었죠?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얘는 오형식 문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문장은 The cat was so, the cat was Charlie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지금 설명한 이게 제일 중요해, 오형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형식이다? 오형식이고. 그래서 주어, 보호였던 녀석이 문장에선 다시 목적어, 그리고 뭐? 얘는 The cat은 목적어, 그리고 찰리는 뭐? 목적격 보호다.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하냐? 주어. So he was Charlie야? So the cat was Charlie죠.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마 Charlie는 주어랑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장에 목적어랑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Charlie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지 주격 보호라고 부르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5-1이고요. 5-1에 선생님이 대표 하나씩 외워둬라 했죠. 5-1의 대표로는 뭐를 할 거냐? call A, B를 할 겁니다. call A, B가 5-1의 대표입니다. call A, B의 뜻은? A에게 B를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죠. So, A is B. 그러므로 A는 뭐다? B다. 그래서 5-1은 설명을 좀 쓰면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5-1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Her smile makes me happy. So, so. Her smile makes me happy. So, 어? 그렇죠. I am happy. 맞죠? Her smile makes me happy니까. So, I am happy의 관계가 성립하죠. Her smile makes me happy가 뭔 뜻일까? 그렇죠.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해당된다? 5-2입니다. 5-2의 대표 구조는 뭐다? Make A 어떤 5-2의 대표는 Make A 어떤입니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정리하는 글 좀 쓰면 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를 오형식 중에 5-2라고 부를 예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her smile makes whom. 자, 그리고 5-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냐 하면요, 위에 문장 you, 아이고야, you should keep the drink warm.
He spoke to me.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게? 따뜻한 warm, 따뜻하게 warmly. 그쵸? 틀렸죠? 선생님이? 자, 여기에 warmly가 아니고 warm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케이, okay. You should keep the drink warm, so the drink should be warm이야, should be warm이야, should be warm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와야 된다? 어떤 시 와야 되고, 여기는 따뜻하게 하는 일이 뭐야? 따뜻하게, 내가 따뜻한 거야? So I am warm이야? 응? 어찌 얘가 하는 일은 스포크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스포크 무슨 시야? 하다시죠. 어떤 말했다야? 어찌 말했다야? 그래서 뭐만 가지고 문장 만들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말 뜻만 가지고 하다가는 조지는 경우. 그쵸? 이거 비슷한 거에서 배웠는데? 비슷한 거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하는 중이다. She is singing. She is sing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She looks happy.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알죠? Happily. 어느 게 happily인데? 나? 아니 위에 거. She is singing. Happily. 정답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요. 어? 어디서 배웠더라? 이메이크. 그렇죠. 이형식. 이형식 할 때 배웠죠? 네. 근데 여기다 뭘 쓸 것 같아? 여기다가 뭘 쓸 것 같냐고 얘 지우고. 시즈. 됐습니까? 비슷한 거 배웠죠.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5-2에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시험 치게 될 건데, 5-2고 배우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배우고 나서 시험 칠 때,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에이? 그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보면 된다? So를 외쳐보면 된다. So 외치고 그 뒤에 문장을 만들어보면 여기에 happy가 와야 됨이 증명된다. I am happily죠? 그럼요? I am happy. 그러니까 her smile makes me happy라고요.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며. 그쵸? 사전 찾아봤더니 행복하게가 해필리랍시고 여기에 해필리를 쓰면 안 돼. 왜? 그 her smile makes me happy라는 문장 속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있다? I am happy라는 내용이 숨어있는 거지 I am happily라는 내용이 숨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만 가지고 뭔가 문법을 파악했다가는 조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자, 이게 5-2였습니다. 그 다음에 5-3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want James to come here. 내가 원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한다. 제임스가 여기에 오는 것. 난 제임스가 여기를 원해. 제임스가 내 바람을 들어줬어. 그렇죠? So! 네? 또 So James
제임스, 지금 계속 뭐를, 무슨 어를 주어 만들고 있어? 지금 목적어를 주어 만들고 있죠? 여기 목적어 제임스가 주어로 써. 뒤에 문장은 목적어가 주어, 목적격 보호가 동사처럼 행동하는 거죠. So, 제임스 comes here. 됐습니까? 나는 제임스가 여기를 오기를 원해. 그래서 제임스는 여기에 와준다. So, James comes here가 성립되죠? 그러니까 얘는 5-3이다. 그래서 얘는 5-3이다. 내가 깜빡해서 그냥 쏘는 거야. 이거 지금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5-3의 대표는요? 5-3의 대표는 뭘 할 거냐? Tell A to do를 할 겁니다. Tell A to do의 뜻은 뭘까요?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게 5형식 구조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3으로 표현되어 있는 동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tell 또는 뭐 want A to do 이런 거 할 수도 되고요.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해주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리하는 말은 뭐? 목적격 보어가 명사는 명사인데 뭐를 뭐의 명사적용법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사용한 경우 어떤 동작을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는 동사가 묻어 있으니까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동작 표현을 원할 때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라고 말했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 누구 A에게 뭐뭐 하라고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게 5-3 5형식 중에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3은 다시 5-3의 A, 5-3의 B, 5-3의 C로 다시 사역동사, 지각동사로서 2학년 2학기 때 만나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나중에 할 거니까 학교에 늦게 갔나 보다. 지각동사니까. 아하 재밌어요. 아하 재밌어.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예.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 여기 이제 정리해놓은 거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랍시고 모아놨는데 want A to do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want A to do 라고 했고 거기는 B는 안 들어있는데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Tell A to do는 만나봤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해주다. 그 다음에 Advise A to do 하면 뭘까?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청하다. 네. 됐습니까? 네. 들이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A의 1번 메디슨 다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의 3번 보면 뭐가 보여요? Elected가 보이죠? Elected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Chairman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A의 4번에 보면 regularly 알죠? regularly는 제가 뭐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regularly하고 뭐하고 비교해봐라 regularly
regular하고 비교하라 하겠죠. regular는 뭐고 regularly는 뭘까? regular find. 기억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find의 뜻을 맨날 찾다 라고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찾다란 뜻도 있지만 깨닫다, 알게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1, 2, 3, 4는 뭐 해오시냐? So 해오세요. 그 다음에 C의 1, 2, 3은 또 마찬가지 So 해오세요. B도 할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비 벌떡 일어나서 나 때리러 올 것 같아요. B나 또 써. 앤디는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나는 네가 이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 자, 그리고 교재에서 빠진 것들 중에서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포커스 73회 자, 먼저 선생님이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뭐 to를 쓰니 for를 쓰니 of를 쓰니 라는 걸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수학 공식처럼 뭐 누구누구는 to 누구누구는 for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전에도 이거 이 문장은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 설마. 그쵸? 지금부터 쓰는 선생님이 쓰는 이 문장을 보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쓰는 문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 showed a picture of David. James gave shoes for women to me. Okay. 그래서 이 문장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죠? 아, 이걸 투로 고쳐야 됩니까? 아니요. 투로 고쳐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투로 고쳐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나는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저 이 문장 보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선생님 여기 오브잖아요 여기 에스크 아닌데 쇼인데 왜 여기에 오브에요 이러겠지. 이걸 보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수학 공식처럼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쵸? 맞죠? 맞는 문장이죠? 네. 그쵸? 네. 왜 맞는 문장인데? 네. 왜 맞는 문장이냐고? 왜 틀린 문장이 아닌데? 이 문장 틀렸지? 이 문장 틀렸지? 모르겠다고? 이 문장 틀렸지? 눈빛을 피하네? 이 문장 틀렸지? 아, 이거 보겠어. 이 문장은 틀렸지? 이런 게 있어. 당연히 여기에 오브를 2로 고쳐야 되겠지, 그치? 아니요.
아니야? 맞았어? 왜 맞는데? 슈호는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 투로 기브처럼 투 보여주기 쉽잖아 투야 막 이랬는데 왜 오브는 에스크야 막 이랬는데 왜 이 문장 왜 맞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어때? 어?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이야. 왜? 보여주는 게 어려울 수. 아 보여주는 게 갑자기 힘들어지면 그때는 뭐 다른 걸로 막 바꿀 수도 있다. 쉬웠으면 2인데 아 이거 보여주기 좀 그런데 이러면 2 대신 따로 쓴다. 어 맞아 틀려 이 문장. 맞다고? 왜 맞는데? 어 맞지 그치? 맞은 설명이잖아 그치? 맞지? 어? 니 똑띠 말을 안 할까 애들이 야 어이 백대리 그렇게 설명해갖고 사원들이 아 늦겠어? 제가 자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그 옆에 있는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얘기죠 네. 이 문장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어떻게 그녀가 보여줬잖아. 네. 뭘 보여줬는데? 사진. 데이비드를 찍은 사진을. 아. 아. 어? 누구누구를 찍은 사진은 The Picture of 아니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어. 이 문장은 무슨 얘기 하는 건데? 그녀가 보여줬지. 네. 뭘 보여줬는데? 사진을. 누구한테? 데이비드에게. 그니까 그녀가 데이비드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일 때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건 데이비드 찍은 사진을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냥 왜 억지로 초를 쳤는데? 계속. 어? 그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이 문장 어때? 이 문장이요? James gave shoes from him to me. 제임스가 줬다 신발을 for woman 아아 아, 그 맞아 틀려 이 문장 맞아요 맞아 맞지 않아요? 이게 이거 야 give인데 for가 맞는데? 이 by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뭔데 여자용 신발 그래. 같은 거 이 문장 끊어 읽게 하면 야, 이 문장 니들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님 새끼들아. 나 보고 좋던데. 잘 기억해냈어. 처음 보는데. 제임스가 줬는데 뭘 준 거야? 여성용 신발을 준 거야.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발을 누구한테? 나한테 받은 사람이 나지. 받은 사람이 여자들이냐? 아. 여자들한테 막 신발 막 선물로 막 뿌리는 거야? 어? 이거 워먼의 복수행, 부규칙 복수행인 건 아니죠? 네. 여성용 신발을 나한테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야.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 그래갖고 머리도 잘 들어갔다. 아니에요. 응? 응? 오해가 깊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뭐 얘기는 뭐냐? 사형식, 삼형식 전환에 있어서 적절한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건 받는 사람 네. 앞에 우리가 네. 외운 대로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이게 받는 사람이야. 데이비드 찍은 사진인데. 어?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꼼꼼하게 해봐라. 0단계를 꼼꼼하게 하고 아 진짜 빼들 진짜 어? 받는 사람 앞에 올바른 전치사가 왔는지를 보란 말이야. 예. 어? 무슨 give 뒤에 to show 뒤에 to 어? 알겠습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요거 할 거 있어요? 안돼. 어, 이거부터 할까? 아니요. 자, 여기에 얘는 다양한 쓰임의 get에 대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get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등장합니다. 그렇죠? make도 마찬가지예요. make도. 네. make도 1형식부터 아 1형식의 make는 좀 힘들겠다. 2형식부터 나오셔. 2형식, 3형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서 make는 3형식이나 4형식에 제일 많이 쓰일 거고 그 다음에 5-3의 B에도 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ge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쓰는 문장은 몇 형식일지 맞춰보세요. 네. 이거 너무 티난다. I got a present. 몇 형식이게? 저 4형식. 그렇죠, 4형식이죠. 뭔 소리 하는 건데? 줬다, 그녀에게 선물을. 그렇죠,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줬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거 의문문 하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테니까. I got there by bus. Not called. 몇 형식 이게? 몇 형식? 3형식.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you go by bus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you get there, Joe? 몇 형식? 1형식. 1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나 거기 버스 타고 갔어. 됐습니까? 1형식이죠. 그 다음에 아이치 이게 뭔지 못 알아봐? 잘못 쓴 거예요? 아니? 비교급으로 쓴 거잖아.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죠. 맞죠? 2형식. 난 점점 더 배가 고파져 갔다. 뭐 또 그래프 그릴까요? 아니요. Y는 X제곱? 아니요. 아우. 3형식이죠. 하고 싶은 얘기는 난 좋은 등급을 받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3형식에도 있고 2형식에도 있고 1형식에도 있고 4형식에도 있고 5형식까지 I got it to help me. 뭔 얘기일까? 자, 이때 got의 뜻은, get의 뜻은 시키답니다. 몇 형식? 잠깐만요. 4형식. 5형식. I got her to help me, so she helped me. 몇 형식? 5형식.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 5형식이 5-3. 3. 됐습니까? 그래서 5형식에도 나오고 3형식에도 나오고 2형식에도 나오고 1형식에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get은 이렇게 make도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인지. He will make a good president.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프레지던트 알잖아. 우리 윤씨 아저씨. 네? 윤씨 아저씨. 윤씨 아저씨요? 윤씨 아저씨가 지금 프레지던트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윤씨 아저씨. 윤씨 아저씨 몰라? 예. 오, 능력 있는 사람이구만. 근데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아.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메이크가 뭐처럼 지금 쓰이고 메이크가 뭐 같은 뜻도 있다. 됐습니까? 메이크가 이렇게도 쓰입니다. 이거 몇 형식이지 그나저나? 이거요? 응. 4형식. 4형식이다. 2형식. 아니네. 2형식이지.
몇 형식? 이형식. 이형식. 형식이들. 됐습니까? 이놈 형식이 새끼들. 성은 다 달라. 1시도 있고, 2시도 있고, 3시도 있고, 4시도 있고, 5시도 있는데. 연호. 이름은 다 형식이야. 형식이 오. 아빠가 자, 지금 보여주는 건 동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만큼 뜻도 다양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오케이. 어떤 동사부터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 2형식은 없고 2형식에 말하다는 없고 3형식, 4형식, 5형식 자, 1형식 말하다 할 건데 어느 말하다 중에서 누가 나올 것 같아? 두 개 나옵니다. 네? 아, 하나 하자. 하나다. 하나. 어? Tell. Tell. 그래서 She spoke loudly. 몇 형식? 예. 어찌 말했다고요? 오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탁다 말해. 몇 형식? 1형식. 어? 목적어 있는데요? 어? 목적어 있지. 목적어 있는데. 누구 목적어야 얘? 전치사 목적어지 동사 목적어 아니죠? 됐습니까? 토크는 뭐 좋아해? 전치사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나에게 말해라. Talk to me.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Talk about it. 토크는 그냥 쓰이는 경우가 없어. 전치사랑 같이 쓰입니다. 물론 그냥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익히는 게 좋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말하다 중에서 요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삼형식은 삼형식에 두 개 나오겠죠? 삼형식이죠. What can you speak? English가 speak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어느 거 할까? 어느 거 할까? 어느 거? You. You로 할까? You. Ugly. Yahoo. He said that she was ugly. 됐습니까? Yeah. Okay. 대표적인 3형식 말하다. 됐습니까? 자, 이제 4형식에 누구 나올 것 같아? 말하다 중에서. 어, 그래. 명용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tell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so I was the truth? No. 아니죠. 나는 진실입니까? 아니요. 지금 얘가 5형식 아닌 거 증명했어.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몇 형식? 4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준다 할 때 말하다는 tell입니다. 됐습니까? Tell A, B. Tell B to A. 이런 식으로 쓰여요. Please tell the truth to m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형식. 5형식은 이미 5-3의 A의 대표로 나왔네. 5-1. I told her to clean her room. 내가 말했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난 그녀에게 말했어. 무엇을? 그녀의 방을 청소하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하다고요. tell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답니다. 됐습니까? 말하다 동사가 이렇게 많은데 요런 뼈대를 갖고 있다. 요런 식으로 쓰인다. She can say English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She tells loudly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선생님, 그녀가 시끄럽게 말하다, 시끄럽게 loudly 말하다 tell. She tells loudly. 틀렸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빠진 것들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형식이랑 작별 인사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 보세요. 아, 근데 시험이 나왔어. 왜 제 대사 뺏어요? 어?
미안. 근데 또 볼 거니까. 자, Focus 14. 아, Chapter 14. 됐습니까? 제목은 접속사죠. 반갑죠? 네. 오케이. 반갑나? 야. 땅콩이다. 땅콩. 와, 땅콩 두 개다. 그렇죠. 어? 땅콩 두 개 왜 그렸는지 알죠? 네. 네. 자, 그래서 포커스 75, 76, 77, 78, 79 있고, and but or 있고, that when before, after 있고, if, because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쫙 일단 끄면 되겠죠. 접속사의 첫갈, 그러니까 접속사의 길을 갔어 우리가. 얘들아, 우리 접속사의 길을 따라가 보자. 네. 길을 갔더니 첫갈림길이 나왔어. 첫갈림길에 뭐가 나왔냐? 이렇게 해서 등위 접속사. 그럼 이쪽에는 뭐였더라? 이쪽 길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And, but, or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종속 접속사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얘들이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갔더니 갈림길이 원래 세 개인데, 원래는 세 개인데, 여러분들은 1학년 때는 두 개만 하고요. 나머지 한 길은 2학년 1학기 때 할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 얘는 뭐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나오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알파벳 네 개가 생각나죠. 그쵸? 그럼 명사절이 있으면 무슨 절도 있을 것 같아? 부사절. 오, 그렇지. 부사절도 있죠. 부사하면 뭐 네 개가 생각나죠. 부사하면. 네. 네. 됐습니까? 그러면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으면 무슨 절도 있게? 명사절. 오, 그렇지. 너들 니들 졸라 똑똑하다. 근데 얘는 형용사절이라고는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를 예정이냐면 얘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지. 근데 절의 요건을 조금 못 갖춰가지고 절이라고 못 부르나봐. 스님이 좀 별로 안 계신가봐. 때리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선생님 자꾸 드립친다고 막 꼬라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관계사절이라면서 2학년 1학기 때 할 겁니다. 관종이 아니고요. 관계사절. 습니까? 명사절 하면 여러분도 뭐 생각나야 될 텐데. 네. 어, 누군데? 누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대시 생각나죠. 어우, 그렇지. 대시 생각나죠. 부사하면 when, where, how, why가 생각나시면 되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겁 만드는 that 배우겠대죠. 그다음에 when이 1번이냐, 2번이냐 중에서 여기서 접속사라 했으니까 2번으로서 다루는 거죠. 2번일 때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할 때 의문사 when 말고요. 그리고 before, after도 배우겠다죠. 그리고 요렇게 묶어놓고 어떤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렇죠.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란 뜻의 when하고 뭐뭐 하기 전에란 뜻의 before하고 뭐뭐 한 다음에라는 after하고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만들죠. 그렇죠. 얘들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접속사들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죠. 네. 뭔데? 부사. 예, 그건 뭐 벌써 얘기한 거고요. 예.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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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너 버리장거리가 없어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 웬에 대한 대답일 때 뭐였더라? 그 윌이 들어가는 데서. 그래, 윌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아니요? 현재 진행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미래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하든지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어디서 배웠죠?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하나 뜻 더 배울 건데 일단은 if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그냥 뭐뭐라면이라고 합시다. 라면 먹고 싶다.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 더 이제 이번 뜻으로 배울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도 있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뭔지 모르겠지 이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자, 알았어. 만약이란 뜻의 if 말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에 if 하나 구경시켜줄게. 구경하고 싶지 않아? 아니 해야 돼. 시간을 봐. 해야 될 것 같아.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here. 이거 뭔 소리게? 이거 이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 뜻의 만약이 아니고요. 난 모르겠다. 그녀가 이곳 여기에 올지 안 올지. 그렇지. 브라보. 이때 if는 뭐냐 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라고 배울 거예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명사절 이끄는 거 1학년, 2학년 때는 that만 알려주다가 3학년 되면 명사절, 야, 겁 만드는 that만 있는 줄 알았지? if도 명사절 끌고 다닐 수 있어. 근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날 if는, 지금 만날 if는 다 이런 겁니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틀렸어요.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I will not go there if it will rain today. 나는 거기 안 갈 거다. 오늘 비가 내린다면 어우 버르장머리 없어. 버르장머리 고쳐졌어요. I will not go there if it rains today. 네? 네? 버르장머리 있어졌죠? 이거 거기서 안 배웠나?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대? 아직 안 배웠을 건데 정식으로는. 네? 어디 뻥을 치시나? 진짜예요. 배우진 않았지만 슬쩍 새겨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정리하면 뭐랑 합쳐서 정리하면 얘랑 합쳐서 정리할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if가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 조건이라 그래, 조건. 조건의 접속사라 그런다, 조건. 자, 여기 선생님이 예로 들었는 if가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 쓰인 건 I will not go there if it rains tomorrow. 나는 거기 안 갈 거다. 무슨 라면 먹는다면 오늘 비가 내린다라면 나는 거기 안 갈 거다. 어떤 조건이면 거기 안 갈 거래요? 비가 내리는 조건이라면 거기 안 간대죠. 이걸 뭐 조건, 요 부분 i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부분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조건의 부사절도 마찬가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다룰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누가 다 줘? 그렇죠. 너 때문에. 그렇죠. Because of you. Because는 접속사로만 쓰인다 했죠. 하지만 because of는 전치사로만 쓰인다 했죠. 그 말은 because 뒤에는 이게 있어야지 되고요. Because of 뒤에는 거꾸로 이게 있으면 틀린다고 어디서 배웠죠. 또 처음 듣는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계속하죠. 예. 그럴 리가 있나.